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2두 운동할 때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7가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미처 다 설명 못 드렸던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가동 범위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헬스장에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모든 운동 통틀어서 가동 범위가 너무 적은 것. 2두 운동을 할 때 특히나 더 많이 보여지는데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이런 실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동 범위가 너무 짧아요. 수축을 다 시킨 상태에서 쭉 다 늘리셔야 되는데 수축하고 수축한 상태 풀지 않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런 경우에 이두를 끝까지 늘리지 못하고 끝까지 수축시키지 못하면서 단지 수축만 시킨 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통은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섬유를 길게 늘리지 못하면서 근성장을 최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를 운동하실 때든 가동 범위를 늘 신경 쓰시되 그냥 가동 범위가 아니라 실제 근육이 늘어나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지방 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두가 늘어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을 완전히 내려서 팔꿈치가 펴졌을 때 상완 이두근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무게를 들어 올리고 수축을 시킨 뒤에 다시 원래대로 끝까지 내리십니다. 이때 중력에 대해서 저항을 받아주면 좋으니까 펴줄 때는 내 몸이 딸려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앞에 유지시켜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세트 해볼게요. 호흡은 수축할 때 짧고 굵게 내셔주세요. 마지막은 수축을 끝까지 5초 정도 유지해주겠습니다. 5초만 한다는 게 3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해주면서 수축감을 계속 유지 그리고 끝까지 늘리기 한번 신경 써볼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마치 내가 삼두에도 힘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아시겠죠? 주동근만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협력근들과 반대되는 기랑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 용어 모르셔도 되고 내가 짧아지는 근육이 있을 때 반대쪽에서 늘어나는 근육을 얘기해요. 거기도 여러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보죠. Why do you want to work out? What is your go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a vision.